견학생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분들은 뭐 반려견이 천재견이다.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이 천재견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 네. 팔불출 보호자들입니다. 팔불출 보호자. 네. 네. 저희 집에는 두치도 네. 천재인가요? 천재 이상인 줄 알았어요. 아하. 얘는 신동이다. 아, 그러니까 남들도 다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아니야, 아니야. 지금 뭐 내가 볼 때 주관적인 생각. 전혀 아니었어요. 예, 예, 예. 지금도 지금 자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는 소대원분입니다. 아, 우리 가수 성진우 씨와 개그우먼 권진영 씨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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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진우 씨. 아, 뭐 성진우 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명곡, 데뷔곡 다들 아시죠? 네. 그 닭고기 아줌마, 혹은 닭고기 아줌마라고 불렸던. 그 곡으로 그해 1995년 KBS 가요대상 신인가수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 포기하지 마 또 다른 모습을. 아, 어떻게 보면 저희 프로그램하고도 결이 맞는 노래네요. 우리 포기하지 마라. 아, 그러네요. 반려인분들 너무 고민하시면서 다 포기하지 말라고. 다 포기하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영원한 귀염둥이 권진영입니다. 권진영 씨는 뭐 저의 자랑스러운 개그계의 선배님이시자 뭐 다들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안경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비 삼남매. 와. 네. 오비 삼남매. 와. 우비 3남매로 2003년 KBS 연예대상에서 아, 무려 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개울령 권학생으로 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성진우 씨는 그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있었죠? 네. 예, 예.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레브라도 리트리버고. 와, 고급지다. 굉장히 그 영리하고 그리고 지금 아빠가 너한테 소변을 보고 오면 먹을 걸 줄 거야.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지 않아도 자기가 가서 억지로 보는 척을 하면서 어머어머 네, 그리고 뭐 괜찮으세요? 대화가 된다고요? 내가 지금 뭐가 없는데 네가 가서 찾아와 그러면 이제 뭐 찾아오고 뭐 그런 거죠. 둘 중에 하는데 천재견이거나 그냥 계속 거짓말하시고 거짓말이거나 허언증 있는 거 아니에요? 허언증? 아니 준비돼 있지 않나요? 제가? 아, 그래요? 그래 한번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견이거나 아니면 팔불출. 오빠, 두치도 하죠. 아, 그럼요. 이쪽 손. 하이파이브. 이쪽. 엄마랑 쉬 한번 하고 뭐 하나 먹을까? 가자. 쉬하고 가자. 가자. 진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어, 쉬하네. 태훈아, 아빠 봐봐. 아빠 지금 신발이 한쪽이 없잖아. 아빠 신발 어디 갔어? 대훈이 아빠 2층 가서 아빠 신발 갖고 와. 대훈이 업! 옳지! 저 진짜 하는 거 같아. 형이 진짜 말을 알아듣는 거 같아. 진짜 하는 거 같아.